세례를 주고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지금 저희 몰라 가르쳐 드리는 게 세례예요.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머리에 손대고 이렇게 안수해 주는 건요. 그 성령 각성, 우리 몰라 체험을 유도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굳이 손안 대고 말로 해 드릴 수 있다고요. 예. 우리 5분 명상 틀어놓고 참나 찾으시면 그게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손을 얹고 하고 그러는 건요. 손에서 원래 기운이 나가잖아요. 성령 에너지가 나가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남의 머리에 손대주고 백해 쪽에 기운 대주면서 빨리 깨어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체험하게.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누가 또 손대고 하면 다 손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올라면 되는데. 선사들이 손안 대고 하죠. 몽둥이 또 때리시고 고함도 지르고 다양한 방편 쓰잖아요. 그런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손대고 하는 것. 포인트는 뭐예요? 세례. 뭐 물에 넣다 빼는 것도 그래요. 물에 넣다 빼주는 것도 성령 세례라고 안수하는 것도 있지만 물에 넣다 빼는 것도 상징이죠. 거듭나라는 상징이고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 받으라죠. 성령 체험이 없으면 세례는 꽝이에요. 아니 내 에고가 세례, 신성한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신성한 어떤 씻어지는 어떤 의식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라고 합니까? 근데 참나가 임해야 신바람이 나야 그게 세례받은 기분이 들죠 영적으로. 진짜 영적인 세례가 중요한 거죠. 물로 하네 뭐 뭐로 하네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네.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이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로 치면 참나 견성 체험을 하는 거죠.